자기야, 우리도 이제 슬슬 2세 계획 좀 세워야 되지 않겠어? 아니, 근데 뭔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. 하늘은 도대체 언제 봐? 오늘 한번 하늘 한번 봐볼까? 진짜? 우리 아기 갖기 전에 우리 엄마 아빠가 건강 체크하는 게 가장 먼저야. 그치. 근데 그치, 그 비용이 그치. 많이 들지 않을까? 그렇지. 그렇게 생각이 들지. 그렇지만 보건소 에 가면 산전 검사하고 신혼부부 건강검진도 받고 따님 시술비도 지원받고 할 수가 있다고. 진짜? 네, 맞습니다. 신혼부부가 의왕시 보건소에 오시면 건강검진, 임신하고 오시면 산전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출산하면 출산축하용품과 출산장려금, 산후조리도 편의하실 수 있게 의왕시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. 혹시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 난임시술을 하고 계신다면 난임시술비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. 봤지? 혜택이 어마어마하잖아. 그러니까 출산 후 선물은 물론이고 유축기까지 대여를 해준대. 이야, 그것까지? 그러니까! 의왕시 보건소에서. 너무 좋다. 그리고 오빠, 나 딱 보면 어때? 젓가락같이 말랐어! 그러니까 연약하잖아. 그러니까 영양이 불균형이 올 수가 있어. 부족할 수가 있단 말이야.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식품 패키지까지 보충을 해준다니까 꼭 받아와야 돼? 알았어! 내가 받아! 아이 낳고 나서 돈이 많이 들 줄 알았거든. 그런데 출산장려금, 출산선물, 또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대주니 얼마나 든든하냐. 그치! 그치! 거기 어디야? 보건소잖아. 그럼 우리 일단 보건소로 달려가볼까? 갈까? 가자! 그래, 자전거에 시동 걸어.